엄마 쟤 담배 태워요. 이렇게 너무 크게 얘기해서.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형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뇌와 신경계 전반에 대한 의학 지식과 뇌과학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의사가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뭐? 분들 꼭 계시죠.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 태웠는데 80까지 잘 살았다. 같이 사는 할머니도 뭐 간접흡연 50년 했는데 병 하나 없었다. 맞습니까? 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25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병이 잠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병이 있지만 증상이 크게 나타나기 전까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100% 공감은 하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고수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응급실에서 반신 마비된 뇌졸중 환자들, 흡연가의 경우에는 지금 담배가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으니 이 순간부터는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담배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담배가 폐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뇌에는 어떨까요? 주변의 애연가분들, 아이 있는데도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는 남편을 가지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1560년에 장 니코라는 사람이 담배를 기적의 명약이라고 헛소문을 내면서 본인 이름을 따서 니코틴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담배를 군인들한테 필수적으로 다 보급을 했고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불안감도 다 진정시키고 전우애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이 장려를 했다고 해요. 한반도에는 조선시대에 퍼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익한 약재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동의보감에 연초는 맵고 열이 있어 장담, 한독, 풍습을 몰아내며 살충 효과가 있다. 담배는 유익하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약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담배를 많이 태웠다고 하고 사이좋게 아무 앞에서나 담배를 피워도 전혀 흠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1964년에 돼서야 비로소 미국 보건기구에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깨어 있으신 조선의 실학자 이익 선생님께서 성우사설에서 담배가 대단히 해롭고 담배 구하러 다닐 시간에 공부하고 돈 벌면 뭐라도 되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담배의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은 니코틴이죠. 니코틴만 있는 게 아니고 흡연을 할때약 5천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덩어리인 타르, 해부학교실에서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나프탈렌,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하는 카드뮴, 화장실 바닥 청소할 때 쓰는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폐로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이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인데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15초 이내에 뇌에 도달하는데 이때 신경전달 물질 중에 일종인 도파민의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반감기가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 체내 니코틴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초조해지고 담배를 펴야 비로소 안정이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주의력,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아주 잠깐 뇌를 자극하지만 1시간 후면 긴장, 짜증, 집중곤란, 졸음, 수면장애가 생기죠. 장기적으로 뇌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흡연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3배, 억울하지만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 위험이 배가 됩니다.
흡연 및 담배 연기는 편두통을 발생시키는데 이 편두통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3, 4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치매의 경우에는 중년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노년기에 기억장애 발생이 40% 증가하고요. 담배 연기 추출액에 노출된 뇌세포는 NOTCH3라는 신호를 활성화해서 뇌세포에 손상을 유도해요. 몸에 좋은 담배는 없나요? 순환담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순환담배에는 일반적으로 타르나 니코틴 및 함유량이 좀더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순하다는 느낌 때문에 더 담배를 많이 태우게 되거나 아니면 더 자주 깊게 흡연을 하게 됩니다. 뻐끔 담배는 어떤가요? 만 피고 폐로는 안 가니까 폐에 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입 안에서도 입술암, 설암, 구강암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전자담배는 어떤가요? 전자담배는 한 15개 정도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몸에 나쁜 산화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금연보조제 중에 니코틴, 껌, 패치, 전자담배, 사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연보조제라는 게 담배 끊고 힘든 이런 금단 증상에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껌이나 패치나 사탕 같은 거는 다 대부분 끊을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는 80%가 다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연초담배 중독에서 전자담배 중독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 밖에도 주변 선생님들의 조언에 의하면 외과 수술 후에 담배를 태우면 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행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치유가 더안 되고 뼈도 안 붙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 있으신 분들, 흡연자인 아버지가 밖에서 흡연을 하고 귀가해서 다 씻고 집안에서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아이의 모발에서 니코틴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자궁암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아이의 경우에도 지능이나 집중력, 학습 능력 저하 등 과잉행동 장애를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환자로 누워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금연하시는 게 낫다는 것. 자, 오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하나뿐인데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의사들도 너무 많이 핍니다. 근데 의사들이 많이 피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때, 시험 기간, 국시, 전문의 시험 볼 때, 응급실 돌때 정말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친구가 그것밖에 없다나? 친구를 만드셔야지 왜 담배를 태웁니까? 저는 당연히 안 피웠죠. 아, 내가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맨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올라가면 친구가 한대 펴볼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 피고 말았던 것 같아. 제가 그때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번 펴봤지만 그 이후에는 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성실하게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아, 나 진짜 그 친구들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친구들아, 유튜브 보고 지금 댓글 좀 달아주라. 잘 살고 있니? 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아, 술은 진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술을 아예 안 마실 수는 없고, 그래도 뇌에 나쁘다는 거는 다들 알고는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술을 한 잔씩 할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